김도헌. 그래서 공치 송치도 확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데 뭘 맞고 뭘 틀렸는지를 왜 이렇게 표시를 안 해? 예, 안녕히 가세요. 일단 여기부터 볼까? 오케이. A의 1번.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해주세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읽고 우리말로 얘기하고, 영어로 읽고 우리말로 얘기하고. 네. It is an expensive bag. It is an expensive bag. 뭔 소리예요? 그것은 비싼 가방이다. 오케이, 이걸 부정문 만들면 뭐가 된다? 그것은 영어로 먼저 얘기하세요. It isn't an expensive bag. It isn't an expensive bag. 뭔 소리예요? 그것은 비싼 가방이다. 비싼 가방이 아니다. 비싼 가방 아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B의 1번 해볼까요? Is he late for class? 했더니 Yes, he is. 뒤에 생략된 말 내가 수업해줬는데 Yes, he is late for class. Late for class. 해석해주세요. 그래. 그는 레이트가 늦다. 아, 레이트가 늦다래요? 그래, 그는 레이트 for class. Don't from chills. Is he late for class? Yes, he is. I want to pick up the bag. 그는 다음 시간에 재점검하겠고요. 계속해서 2번. Are you free this afternoon? Are you free this afternoon? 했더니 I'm not back for the baseball games. No, I'm not. Free this afternoon. Free this afternoon.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재점검이고요. 뭔 소리 하면 너 뭐 했어? 어? 모르는 건 뜻을 쓰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 다시 유튜브 필기하시고 다시 보내주세요. 응? 계속해서 3번. Are Jane and Laura sisters? 했더니 No. No. 야, 너 해설한 거 맞아? 너 난 뭐? 너 써놓지도 않았네? 여기 정답을. 어? 야, 이게 해설 숙제 한 거야? 어? 너 난 뭐야? 아, 이놈 봐라. 야, 지금 바로 다시 해. 쉽게 말이야.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해석, 내가 분명히 카톡으로 해설 숙제하고 나서 1대1로 점검할 때 해석하고 답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네가 지금 해석 똑바로 한 게, 어? 이거 빼고 뭐 있어? 어? 내가 거기서 해설할 때 해석해줘, 안 해줘? 해줘요. 어? 그리고 답이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해, 안 해? 근데 이게 해설 숙제 한 거야? 어? 다음번에 또 해설 숙제 성취도 점검할 때 이런 식으로 해봐. 다시 하고 와.